다들 셋, 다들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 TV 에른버그 현대노동 경제학 제12판 163페이지 양가로 이번 훈련의 종류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 추천합니다. 잠시만요. 훈련의 종류. 극단적으로 혼할 때 사용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두 종류의 훈련이 있다. 일반 훈련은 많은 사용자들 밑에서 자신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훈련도를 근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영어로 말하는 법,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 사용법, 트럭을 운전하는 방법 또는 웹사이트 만드는 법에 대해 학습이 일반 훈련의 예들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오로지 훈련을 제공하는 사용자와 일할 때만 그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숙련도를 근로자들에게 가지는 특수훈련이 있다. 특수훈련의 이유는 자신들의 작업장에만 있는 기계의 사용법을 근로자들에게 가르치거나 또는 일할 때 마주칠 여러 상황에서 자신들이 다룰 필요가 있는 특정 절차와 사람들에게 근로자들이 익숙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방가로 1번 일반훈련. 만약 사용자가 훈련 후에 임금 인상을 한계 수입 생산의 증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면 훈련을 받은 근로자들이 이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반 훈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용자에게는 꽤 위험한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일 수 있다. 일반 훈련은 다른 사용자들과 일할 때 생산성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훈련을 받은 근로자들은 회수할 훈련 비용이 없는 사용자들로부터의 보다 높은 임금을 제한을 찾은 인센티브를 가진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의 이동 비용이 매우 크지 않다면 사용자들은 일반 훈련에 대한 투자를 단념할 것이라고 이론을 제시한다. 한계 수입 생산과 훈련 후의 임금 차이가 충분히 크지 않거나 또는 훈련을 받은 근로자들이 예상 재직 기간이 자신들의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에 충분히 길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이동 비용이 작을 때 기업은 훈련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훈련 기간 동안 매우 낮은 또는 일부 인턴의 경우에는 0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훈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도 할 것이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는 기업들이 종종 일반 훈련에 투자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기업 간의 근로자 이동에 비용이 든다는 것을 그리고 따라서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 조건에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실이다. 근로자들에게 가르쳤던 숙련도는 그 성격이 일반적인 반면에 특정 사용자들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숙련도의 조합들은 현재의 변함수상에서 이러한 변동성이 사용자들 사이의 숙련도의 이동성을 감소시켰을 164페이지 가능성이 기업들에게 종종 일반 훈련 투자에 투자하는 이유와 관련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특수훈련. 특수훈련은 다른 기업들과 일할 때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아
근로자의 경쟁 관계에 사용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 특수훈련에 투자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갖는다. 훈련 그 자체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외부의 임금 제한을 높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훈련에 투자하는 기업은 훈련받은 근로자가 이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얘는 일단 근로자가 이직하면 사용자의 투자가 소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 필요한 투자 수익을 회수하기 전에 훈련을 받은 근로자들이 이직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일반 훈련은 물론 특수훈련에 의해서도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는 양가로인 육아 훈련병을 부담하는가와 양가로비 훈련 후의 임금 상승의 크기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